안녕하세요. 자, 이곳은 이제 제가 평상시 때 가끔 운동도 하고 또 곰순이라고 푸들을 기를 때 산책을 하던 그 공원인데요. 그 공원 안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 보수공사라는데 원래 이곳은 길이 없었어요. 지게차가 지나가기엔 상당히 불안한 땅이죠. 저 앞에 이제 테니스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풀림관 하차로 왔어요. 벤치 풀림관이라 그래갖고선 배수로 따라서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곳이 놓는 그 자재거든요. 콘크리트 자재인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풀림관 다 아시죠? 대부분. 꽤큰 공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오른쪽 잔디밭에서 제가 이제 우리 곰순이랑 많이 놀던 곳이네요. 지금 곰순이는 뭐 살아있지 않습니다. 두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실려 있으면은 지게차로 두 개씩밖에 뜨지 못해갖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제 지그재그로 실려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많이 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실고 오는데, 이렇게 실으면은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재 불삭기 갖고 작업을 하고 있죠. 쌓기로 하면은 또더 오래 걸리죠, 시간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하나에 아마 한 3, 400kg 나갈 거예요. 자, 이제 불삭기랑 저랑 이제 임무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삭기랑 지게차와 뭐 작업 내용은 똑같죠? 풀림관 하차하는 건데,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 이 상태로 하차를 하게 되면은 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제 하차해서 내려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차를 조금 더 멀찌감치 대줘야 돼요. 지게차는 이제 공간이 넓어야지 작업하기가 원활하죠. 이게 참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두 개씩밖에 못 내리니까. 우리 한몇 개씩 떠서 내려야 되는데, 이거 두 개씩밖에 못 내리니까. 한 10개씩 떠서 내려야 될것 여기 같은데, 갔을 거예요? 여기 갔을 약간 거예요? 아파죠. 넘 소리 내리면은 풀림관 내린다 그러면 뭐몇개안 내릴 줄 알았는데, 몇 번만 안 뜨면 되는데 이런 식이면 이제 또 생각이 틀려지죠. 한참 내려야 되니까요. 우리 이제 떴다방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 하고 빨리빨리 이제 집에 가야 되고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야 되고 왜 그런지 피가 터지고 넘 소리 모르겠습니다. 없나? 근데 빨리 하고 가고 싶어요. 어디 가든지 시간 오래 걸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보통 지게차려고 하차해 놓을 때는 이렇게 놓는 게 지그재그로 써놓거든요. 하나 걸러서 가운데 하나씩 양쪽 배 반씩 남겨놓고요. 근데 이제 불삭기 이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저도 이제 똑같이 옆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이런 공사에서는 지게차가 할 일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이렇게 많은 물건이 왔을 때 불삭기를 하차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게차 투입해서 한 번씩 이제 하청을 해주고 빠지고 하죠. 지금 화물차를 저쪽으로 좀더 붙여줬으면 좋겠건만 뭐 일단 한번 옮겼으니까 이제 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내려서 여기다 쌓아놓고 나면은 또이 화물차와 지게차 작업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점점 작업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좀 멀리 좀 대달라 그랬는데 잘 이해가 안간 거죠. 그나마 이제 요거 하차해서 그 옆에 바로 내려놓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떠서 여기저기 옮겨놓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대부분 이제 풀림관 같은 경우 이렇게 한 군데 하차를 해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공사할 때는 불삭기로다가 하나씩 떠다 갖다 심겠죠.
요거 도대체 몇 개나 실려 있는지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네. 잠시 이제 편집을 멈추고 그 동영상을 이제 천천히 돌리면 쉬어보니까 약 60개 정도가 실려 있어요. 60개. 60개면은 이게 한 25도 정도 되겠죠? 60개 정도 실것 같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얹어줘야지 조금 더 안전하게 실려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실어주고 있죠, 잠깐만요. 60개면 차두 대니까 120번. 즉, 60번은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지루하죠. 보통 이거 이제 지그재그로 실어주면은 8개에서 10개씩 내리게, 8개 정도 내리지 않을까요? 8개 정도 내리게 되면은 몇번안 내려도 되는데, 정말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도 뭐 작업하는 조건은 좋죠. 일단 땅은 단단하고 또 넓잖아요, 이 공간이. 이 정도면 뭐 작업하기 좋은 거죠. 일단 지게차가 처음에 딱 가서 볼때그 작업하기가 좋으냐 나쁘냐 그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땅하고 그 환경이라 그랬죠. 3대 요소 있죠. 넓어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단단해야 되고. 다만 자재가 이제 개수가 많아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뭐 시간이 많이 가면은 또 영업용 지게차는 돈을 더 받으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2시간 하나, 딴데 가서 1시간 하나 똑같죠? 이게 제자리에서 작업만 하면은 기름의 소모량도 많지 않아요. 지게차 같은 경우 주행하면서 기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풀악셀로 그냥 꽉 밟고 달려야 되다 보니까 속도는 안 나고 아무리 밟아도 맨날 그 속도 하다 보니까 기름만 많이 먹게 되거든요. 이제 작업할 때는 무리해서 악셀을 밟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름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킨텍스 같은데 전시장 같은데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해도 뭐 기름은 별로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을 정도거든요. 이제 그런 데 가서 일대로 들어가면은 그 하는 일에 비해서 기름은 굉장히 소모가 적다는 얘기죠. 자, 이제 한 대는 거의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빨리 내려놓고 저 뒤에 또한대 하차하고. 두 대만 하차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한 대가 오더군요. 세 대가 오는데 세 대. 세 대면은 180개로 늘어나 버리네요. 90번을 작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두 대인 줄 알고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아, 한대더 늘어나니까 굉장히 갑자기 지루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성격이 한 군데서 오래 일하는 거 못한가 봐요. 사실 굉장히 지금 지루합니다. 한대한대 하차할 때마다, 아, 이제 끝나고 갈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고, 뭐 빨리 가봤자 별것도 없는데 그래요. 마음 비우고 천천히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요거 빨리 하고 얼마나 걸리면 이거 끝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천천히 하면은 지게차 요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고 가려고 그러냐고. 근데 뭐 습성이에요 그게요. 빨리 하고 가려는 마음은 어느 분들이나 마찬가지고 지게차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이거 빨리 하고 가야지 이거 시간 늘어지고 천천히 하고 돈더 많이 받고 이런 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어떤 현장에 가면은 시간을 재는 분도 있어요. 이 지게차가 이거 농땡이 피우지 않는가? 아니면 딱 정해진 시간 그 40분이죠 현재는요. 예전에 1시간이었는데 그 1시간 동안 딱 일을 시키고 끝날라는 거. 1시간 5분 정도 시키고 정지시킨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음에 또 불러서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데는 또안 갑니다, 제가. 일이라는 게 그런 거 1분 1초 재가면서 일까지 뭐 시킨다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냥 뭐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덜 걸릴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지. 뭐 그걸 뭐 시계까지 봐가면서 딱그 시간, 1시간이면 1시간만 딱 시키고 말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곳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아직도 뭐 그런 데도 있긴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곳을 거르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해드려요. 우리 아까 정 설사 하고 한 5분 지났을 때 그분 뭐 그렇게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뭐 5분 정도야 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 서로간에 어차피 다 사람이 사는 일인데. 근데 꼭이 지게차를 불러놓고 전투적 모드로 만드신 분이 있어요. 전투 모드를 만드는 거죠, 사람을 살살 긁어갖고. 그런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지게차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런 걸 당하다 보니까 이 지게차 불러주셔도 괜히 불친절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동영상 편집하고 있지만 어제도 참 깝깝하게 갔다가 그냥 온 적이 있어요. 뭐 컨테이너 100m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컨테이너를 옮긴다. 컨테이너는 부피가 크잖아요. 3m, 6m 정도 되는데 그걸 옮기려면은 지금 여기처럼 이 넓은 공간이면은 뭐 위에 전선줄도 없고 바닥도 평평하고 이런 데서는 충분히 가능하죠. 들고 여기 운동장 뱅글뱅글 돌라 그래도 뭐 하루 종일이라도 돌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컨테이너가 놓여져 있는 곳은 그런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의심쩍어서 그 컨테이너 들고 갈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갈수 있다는 거예요. 200m 정도 되는데. 아니, 100m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는 순간부터 잘못됐죠. 제가 옛날에 갔던 곳이 그 컨테이너 내려놨던 곳인데 주소를 잘못 불러준 거예요. 제대로 설명을 잘안 해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주소로 갔는데 거기는 아니었고 다시 또 통화를 하니까 예전에 제가 컨테이너 내려놨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가면서 이미지 메이킹하는 거죠. 상상을 해보니까 그 컨테이너 내려놓을 때도 좀 고생을 했던 곳이거든요. 땅이 좀막 빠지고 그래갖고요. 그 땅도 비스듬하게 생겼고. 근데 이제 도대체 그 컨테이너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역시나 그 컨테이너 들고 눅눅기를 한 80m 이동해갖고 그걸 또 컨테이너 앉혀야 되는데 그것은 또 빠지는 곳이었어요. 그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6m짜리 가지고 이 눅눅기를 어떻게 지나가겠냐 얘기를 했죠. 그 양쪽에 헨스망도 있고 또 위쪽에 전기줄도 있어갖고 컨테이너 일단 헨스망 높이로 들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컨테이너가 새 컨테이너가 아니고 오랜 동안 그 습한 곳에 있어갖고 많이 삭은 컨테이너죠. 그런 거는 이제 가지고 가다가 컨테이너 잘못되면은 이제 지게차 하는 사람들이 독박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이제 한대 갖고는 안 된다. 두 대가 와갖고 맞들고 하면은 이제 혹시 갈 수는 있는데 지게차 요금도 많이 나오고 컨테이너도 파손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게차로 컨테이너 앉히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과감히 못한다 그러고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작업은 카고 크레인을 불러서 하시라 그랬죠. 요금은 더 나가지만 그 카고 크레인은 훌륭한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카고 크레인을 할수 있는 건 카고 크레인을 해야죠. 지게차로 어렵게 할수 있는 하는 것보다는 이제 카고 크레인은 간단한 일을 갖다가 지게차를 두 대나 불러갖고
쉽게 안 끝나면 요금 더 받아야 되는데. 두 대가 네 타임 하게 되면 6 사이즈 24만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컨테이너도 파손도 되고, 그런 작업을 하느니, 카고 크레인 쓰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간 게 억울하긴 했지만,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왔어요.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면은, 전화상으로 얘기하죠. 컨테이너 옮긴다 그러면은, 자세히 물어보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사진 찍어갖고 보내줘요. 어떤 상태라는 건. 근데 그럴 경우 될 수도 있겠다, 안 될 수 있겠다, 또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현장 가서 판단해드리는데, 만약 아까 같은 경우 그런 거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애초에 가지도 않았겠죠.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게차라는 작업이 이제 서비스 직업이긴 한데 불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를 해주세요. 항상 불친절하진 않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동안 이제 두 대가 이제 거의 다 하차가 끝나갔죠. 처음엔 요게 요차까지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기분 좋게 가려고 했는데 한 대가 또 온다는 거예요. 아 참 미치겠네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하차를 갔다가 이 다른 쪽 마당에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마지막 차라네요. 이제 안 뜨거워 있죠? 60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에 그 코로나19라는 그 감염병 때문에 불경기죠. 일이 없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드릴 수밖에 없죠. 뭐 지금 상황에 이 일 저 일 따지겠습니까?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현재 이런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일. 뭐 하루 종일이라도 하려면 하겠죠. 근데 이제 저의 그 깨부리고 놀고 싶은 마음, 요거는 이제 초딩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맨날 놀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마음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소장님이 이거 작업 끝나고 제가 지게차로 이 공원 빠져나가기 전에 벌써 입금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고마운 현장이죠. 이런 현장 같으면은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게차 쓸 일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일하기 좋고 돈도 바로바로 주고 최고예요. 최고. 아주 환상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반쪽 제 마음속 반쪽에 있는 그 악마는 놀아라 놀아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나저나 그 전염병은 언제나 끝나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놈의 전염병이 지금 우리 동네 여기 앞에까지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재난문자가 날라오고 있어요. 이 고양시에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제가 사는 건너편 아파트 쪽에서도 이번에 확진자가 나와갖고 제가 이제 자주 가던 대박 삼겹살집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저도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살짝 오고 있습니다. 뭐 지게차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대할 수밖에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현장에서는 지게차에서 내려가질 않아요. 사람들 대면하더라도 가까이서 대면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마스크를 원래부터 저는 이제 그 몇십 년 전부터 저는 마스크 써왔어요. 특히 봄철 같은 경우는 먼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황사 같은 거. 그리고 여름에도 이제 지게차 하다 보면은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오다 보니까 요즘에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한테 마스크는
피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마스크 쓰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 불편하다고 그러면은 왜 그런가 그래요. 지금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마스크 쓰고 손발 깨끗이 씻고 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그러는 게 이제 저희 할 수 있는 일이 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마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마스크 안 쓰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발 마스크 좀 써주세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요양병원에는 이제 간호사분들 쓸 마스크도 없다네요. 이제 마스크 사태가 빨리 해결이 돼갖고 그 예전 가격까지는 안 돌아가더라도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분들은 마스크를 좀 잘 좀 써주세요. 그 마스크가 나 혼자 좋다고 쓰자는 게 아니고 그 전염병 확산을 이제 막자고 쓰는 거잖아요. 이제 마스크는 꼭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요. 자꾸 쓰다 보면 마스크가 없으면 불편해요. 저는 이제 아침이나 저녁 때 또는 낮에 일을 하러 가면서 마스크 안 쓰고 일을 나가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이 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마스크가 그 먼지를 얼마나 막아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막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굉장히 좋습니다. 마스크 꼭 써주세요. 당분간만이라도요. 아, 그리고 제가 봄철에 이제 기침을 많이 하는데 먼지 때문에 기침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정말 기침하기도 눈치가 보여요. 마스크를 아무리 쓰고 있어도 일단 기침을 하면은 뭔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거 이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이게 언제나 끝날 것인지 우리 한번 다들 잘들 버텨냅시다. 어쨌거나 버티고 이겨내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난극복의 그 민족 아닙니까? 끝까지 뭐 코로나 재난이 닥쳐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느새 이제 세 번째 차 거의 끝나가고 있죠. 어쨌든 사고 없이 끝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 하나의 이 풀륜관이라도 놓치지 않고 작업을 한다는 거. 지루해하지 말고, 양이 좀 많더라도 지루해하지 말고, 이것도 이제 우리 떴다방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이 많은 거지만 현장에서는 이거 뭐 한 10대씩 내리는 경우도 있죠. 지난번에 제가 그 문산 그 도로 하는 데 가서 한 5대 정도 내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요거랑 틀린 게 좀 한 번에 많이 뜰 수 있었어요. 한 6개 정도 뜨다 6개인가 8개가 뜨다 보니까 금방 내렸습니다. 덜 지루하지 한 번에 많이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가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요즘은 정말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국적인 그 전염병 때문에 원인은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사실 원래도 2월달 이때는 좀 불경기예요. 사실은 그 날짜도 29일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데 올해는 특히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버시는 분은 뭐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경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 자, 이곳은 이제 행인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그러는 곳이니까 조심조심해서 지나가야 돼요. 일단 사람이 우선이에요, 이런 데서는요. 자, 제가 지금 기침을 했죠. 그러나 이제 지게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 못 챘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굉장히 눈치를 봐야 돼요. 저 이거 코로나 아닙니다. 저는 그 알러지예요. 알러지 비염이 있어갖고 먼지가 좀 있는 곳 가면은 기침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지게차 특성상 맨날 먼지 달고 사니까 기침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억지로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기침 안 하고요. 안 하려고요. 괜히 재지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힘찬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